신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저희에게 1대1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늦었는데 언제 다음 시즌 시작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이거 반복 정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온라인 강의를 사서 들으시면 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 돈이 한정적이니까. 하지만 이 온라인 주식 아카데미만큼은 반복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해하기도 더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취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저희가 찍어놨으니까 네. 시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2 앱 그리고 팟빵 앱의 공지사항 확인하십시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네, 아 오늘이 4월 23일이죠. 화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잘 모르는구나. 라이브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 또 저희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알죠. 여의도 캠퍼스. 네, 그렇죠? 여의도 캠퍼스. 그리고 내일은 강남 캠퍼스. 듣는 분들 가운데 조금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네. 이제 아마도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예고를 한 1, 2회, 2, 3회 정도까지는 좀 어려우실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죠. 그 질문엔 일일이 답변을 달고 계십니다만은 1회차 열강해 주신 윤창룡 위원이 목요일 날 우리 또 이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참여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면서 그걸 또 해제라고 하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해제. 네. 아, 그 해설판 같은 거. 네. 네. 수학 정석 정석 있으면은 네. 그 해제가 또 있었다고. 훈민정음 해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지. 네.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쭉 앱터 서비스 하려 그러니까. 네. 네. 너무 또 어려워하시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은 또 반복 청취 가능하니까 어려우시면 네. 그냥 넘어가세요. 네. 다른 거 쭉 드시다가 아, 이 실력 배양이 됐다 그럼 또 드셔도 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랄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15주니까. 네. 그렇다고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모르고 주식 투자를 그냥 뭐 누구 좋은 정보 들어서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바로 그 피해자가 저 아니겠습니까? 네, 좋다는 얘기 듣고 샀다가는 여러분. 절대 안 되니까요. 주식을. 네.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그렇습니다.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3프로TV 뉴스 3으로 경제 뉴스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요즘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집 사기 전에 이 책부터 사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시그널.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검색창에 부동산 시그널을 검색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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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네, 부동산 시그널이라는 책.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또 읽어보시면 글쎄요. 좋은 책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부동산 시그널에 대한 책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에 내렸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
그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제재 전에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됐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돈이 지금 미국 판단에는 테러 단체 지원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란 제재가 또 가속화되면서 유가가 또 크게 출렁거렸다. 그러니까요. 이게 65불 66전 그러니까 66센트 네.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일보다 한 3% 가까이 오른 건데 아 우리 저 김용록 교수 얘기대로 됐네. 66달러 6자를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작년 11월에 네.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란 저 원유 제재 한다. 그래 놓고서 8개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네. 요 8개국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줬다, 해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중국, 인도, 웬만하면 일본, 대만, 뭐 이탈리아, 뭐 엄청난 수입국들이라고 해요, 이가. 수출하려면 다 한 거죠. 그냥.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풀어주니. 그러자마자 유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트럼프 말만 이거 뭐 뻥뻥 치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란 산 원유는 그냥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네.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 연초까지 유가가 그냥 폭락을 43달러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슬슬슬슬 올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입을 또 주목을 한 건데 결국 어제 트럼프가 폼페이오 장관을 대신 시켜가지고 아 우리 예정대로 5월 3일 날 유예 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결국 근데 이제 사실상 그 굉장히 많이 선반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60달러에서 훌쩍 떠먹은 것도 이거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가 전체 전 세계 이 6조 이제 이 석유 시장에서 꽤 비중이 컸단 말이에요.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가가 뜰 게 뻔한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뜨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왜? 유가가 뜨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금리. 네, 금리 올라가고 네. 그러면 집값 주식 빠지는 그 연결고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대변인이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모두 사라진 뒤에도 국제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건 이제 이란산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채우기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보세요. 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실은? 그 나라들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랍에미리트 제일 좋지. 근데 지금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네 생산 더 해가지고 이걸 가격을 낮춰버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어느 정도에까지 얘기는 했지만 이게 다 지켜지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들이 몰려가지고 66불 언저리까지 오른 거니까 당장 문제가 우리 업체들이에요. 우리도 이란산 비중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이란산 비중이 9% 정도를 들여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산 중에 초경질유가 굉장히 질이 좋다 그래요. 납타 함유량이 70%가 넘고 그래서 우리 업체들 중에 요거를 써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 이제 5월 3일 이후에는 못 들여오니까 네. 사우디로 가든지 UAE로 가든지 이게 또 수입선을 늘려야 되니까 관련 업계에서도 지금 초긴장 상태가 되고 같은 거고. 돈으로 들여와도 나중에 예를 들면 무슨 저 휘발유 만드는 데나 뭐 이런 거에 그렇지. 좀 별로 안 좋다는 예, 거죠. 수익률이 예, 예. 떨어진다는 예,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뭐 다 해당이 될 텐데 더 걱정은 뭐냐. 이번에 이란을 완벽하게 이란산 원유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혁명수비대라고 정예군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테러단체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예고를 네. 한 거라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 여기에 사령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겠다. 이란이? 어. 아, 그러니까 이란 지금 제재를 받는데 이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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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어디가 있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 건너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해버리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 석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 데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 가운데 3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봉쇄하죠. 왜냐하면 봉쇄하면 이란 가만두겠어요.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참 걱정스러운 뉴스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놔두겠나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쳐다봐야 된다.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유해 없다, 뭐 혁명 소비군 테러 단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믿네. 얘기를 했잖아요. 한 2주 전에 그때 얼마였어요? 네? 50불대 후반 뭐 이럴 때 얘기한 거거든. 근데 $66 갔는데도 이제 나오니까 이제 또 긴장한다 이런 거니까. 아, 이 뉴스와 정보의 사이가 어딘지 참 헷갈려요. 네.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배제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좀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그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뉴스. 야, 이 뉴스도 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를 했고 당연히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일 텐데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방안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 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말에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할 예정이고 또 삼성전자는 이때 맞춰서 투자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일정 지금 조율한다고 하는데 세게 가네요 삼성전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정현주 씨도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다. 근데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압도적 1위예요. DRAM 뭐 이런 거. 네, 그 중에서도 네. 이제 DRAM. DRAM과 NAND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DRAM 쪽이 우리가 하나 강한데 그럼 이제 34%를 제외한 66%는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시장에 우리나라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비메모리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 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비메모리 그 인텔 칩 그렇지. 인텔 인사이드. 네. 딱 그래 가지고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비메모리인데 이 21일까지 우리 수출을 보니까 4월 관세청이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297억 달러라는 거예요.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 4월 20일까지 보니까 326달러를 해서 8.7%가 감소를 했는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에요. 이제 10일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에 24%나 격감을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수출 행진에 결정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반도체가 20% 네. 차지해서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늘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20% 이상 이렇게 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보고 또 삼성전자에서 보니까 야,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서 가격이 그냥 출렁출렁거리니까 한 3년 좋았다가 한 2년 또 엄청 고생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텔 이런 데들은 아니 뭐 별로 가격에 영향도 없고 매년 좋단 말이지. 왜냐하면 뭐 워낙 기술력이 특출한 것도 있지만은 이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비메모리를 어차피 메모리 잘하니까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도 네.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네. 하나는 아까 얘기한 팹리스라고 공장 네. 없이 설계 이런 거 하는 인텔 같은 데겠지. 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이 팹리스 회사에서 주문을 줘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파운드리. 네. 근데 삼성전자는 팹리스 쪽은 거의 없고 파운드리 쪽에는 1위 업체가 TSMC라고 대만 업체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해서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를 좀 확 확장해보자.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걸 한번 따라 마셔보자. 뭐 이런 쪽이고 결국은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핵심 설계 기술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가자. 그래서
며칠 전에 광고 나온 거 보셨죠? 뭐 이제 저런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삼성전자에서 뭐 몇 개 지정해서 대학교 지정해서 반도체 학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이제 산학협동을 해야지만 그런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는 그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30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달 말쯤 대대적인 투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조율 중이래요. 그러면 통상 누구랑 조율해요? 정부랑 조율한다고. 네. 정부는 뭘 조율하고 있냐?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차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개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해서 밀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지원책 같은 게 나오고 삼성전자 거기에 응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대적인 30조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또 중소기업차와의 상생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래서 곽도희 부장이 오면은 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거 투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또 등시에 어떤 그 테마가 될 수가 있거든. 네.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삼성 관련 뉴스 하나가 좀 더 있는데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라고 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뉴스가 여러 개 터졌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 보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일일이 그 방송국 기자들 이름까지 다 호명하면서 한 다섯 사람이 이렇게 집중 뭔 이유가 있다 이거.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중단해라. 그러니까 팔았다가 리콜하는 건 문제다. 그러니까 면밀히 저거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 이때 저 판매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 삼성전자로서는 좀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재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폴더블 폰을 딱 이제 여기 딱 해야 딱 나오는데 이게 그냥 연기한 거니까 일단 그쪽에서 지적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라는 거겠죠. 네.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아무 문제 없으면 야, 니네 다 거짓말이다 나겠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2016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16년? 응. 그 탄핵? 아니, 그러니까 탄핵 그 국면에 경제적인 이슈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인가요? 왜? 아, 바로 대량 리콜이 있었죠. 예, 예. 사실 그때 신문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아, 그래서 그때는 또 반도체가 빅 사이클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 네? 반도체가 여기 폭등하기 직전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뭐 별로고 거기다가 삼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인데 더 많이 벌었거든. 거기서 뭐 대량 리콜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가 정확히 삼성전자 실적의 바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네. 네. 지금도 비메모리를 한다고 하지만 메모리 쪽에 계속 가격이 추락하죠. 또 뭐 리콜까지는 아니지만 야심작이라고 하는 폴더블 그 출시 연기 출시가 연기됐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반복되더라고. 그리고 나쁜 일도 항상 겹쳐. 아. 꼭 그래요. 네. 근데 주가라는 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역발상의 지혜가 한번 또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윤지호 센터장 얘기도 그렇죠.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뉴스 검색 한번 해봐라. 지금 계속 이런 뉴스만 나올 거다.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게 뉴스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투자대 어제 주식 안 샀더라고. 투자대회 그 KB 투자왕 투자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작됐잖아. 어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좀 들어와서 그 KB국민은행이죠. KB증권. KB증권. KB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저랑 같이 대회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 실력과 한번. 야, 근데 나는 어제 땅 하자마자 살 줄 알았더니 아니. 아, 안 사더라고. 이게 아직 살 때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투자 대회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육중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딱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일 수 있어요. 야, 저는 많이 바뀌었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현금도 주식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빨리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하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저는 대신 약속드릴 거는 사실 이제 맨 처음에는 1등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맘먹으면 할 수도 있고 7천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7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저의 투자가
여러분께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아하. 저의 정석 투자 방법이 같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견하다, 대견해. 네, 그래서 야, 정말. 어떤 종목이 투자하는지 일일이 여러분께 보고 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빨리 죠. 1년 3개월 동안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다. 배운 대로 갑니다, 저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삼성 지금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입니다. 귀 쏙쏙 화요일. 잠시 후에 김효진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투자왕 실전 투자 대회 제가 직접 신과 함께 대표로 나갑니다. 야, 드디어 출사표를 던지는 거야? 네, 그동안 많이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 그 대신. 1등 하면요, 무려 상금이 7,000원. 그중에 나한테 밥 좀 사야지. 총상금이 2억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실전 투자 대회라고 하고 네. 어떻게 참여하려면 KB증권 계좌 보유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계좌 트시면 되는데 네. 비대면 계좌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트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10년 동안 주식 수수료가 면제래요. 10년 동안. 거기다가 요즘 미세먼지 아주 난리인데 네. 공기청정기 100대를 추첨해서 증정도 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계좌 트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뭐 공기청정기 따위에 욕심 갖지 않습니다. 7천만 원. 제가 7천만 원 받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 계좌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 KB증권에서요. KB증권 홈페이지 HTS, MTS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과 함께 청취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GOD 알파벳으로 GOD 입력하신 고객은요 선착순 10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과 함께 청취자들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계좌 개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에 GOD 알파벳 GOD 신과 함께 GOD 네, GOD 꼭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귀 쏙쏙 화요일 김효진 연구원님 나오는 날이죠. SK증권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김효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한국경제TV 그 진행하잖아요. 그때 가끔 네. 나오시거든. 네. 근데 그거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요. 네. 통상 한 2, 3만 정도가 보통이야. 조회수가. 아, 17만, 17만. 그새 또 늘었어. 그때 내가 그때 오실 때 8만이었거든. 16, 17만 됐어. 아니, 그 난 이해가 안 돼. 저희 가족들이 고생하네요. 네. 가족들이 가족 뭐 꼬맹이들 둘 있죠. 네. 아 이제 페이스북 봤는데 애들 뭐 이렇게 먹였나 봐. 일 시킨다고 먹은 자야 일하다 뭐 그래가지고 세차를 시키더라고 세차. 오, 자, 대중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 네. 17만의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오늘 아마존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아 네 아마존 얘기 먼저 할까요? 그 미국 기업 중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 JP모건의 그렇죠. 실적 네. 네, 생각보다 좋았다. 근데 앞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아마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네. 아마 한국에서도 직구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 목요일인가요? 네,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존 실적을 한번 조금 짚어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존이 좀 특이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네. 기업이요? 네. 아마존 하면 보통 그냥 네. 온라인 쇼핑몰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존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에 저희가 직구하시는
하시는 것처럼 저희 쿠팡처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기능이 있고요. 네. 저희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터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설명하는데 네.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존 웹 서비스 한국에서도 아마 많이 사용하실 AWS라고. 것 같습니다. 네. 네. AWS가 또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한 기업의 실적만 보면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소비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네. 그리고 기업들이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데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온도를 저희가 다 체크할 네, 수 그러네요. 있는 일타쌍피입니다. 일타쌍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많은 뭐 창업하는 조만한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서버를 다 아마존 서버를 쓴다. 우리도 여기 써요. 우리도. 아, 우리도 아마존 여기 일부 여기 쓴다고. 아 그래요? 네, 돈 내고 쓰지. 아마존이 싼가 봐요? 굉장히 저도 이제 기업을 하진 않아서 쓰기 네.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제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네네. 저도 이제 테크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만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너희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돈을 조금 내면 어떻게 하면 너네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분석해서 솔루션을 주겠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아마존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 서버를 쓰는데 이게 갑자기 다운되거나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신 어떤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겠느냐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느냐라고 설문을 하면은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1위에 올라요. 이미 전체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 쉐어에서 아마존이 40% 압도적인 1위. 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제 기억에 20% 초반대였으니까 격차가 좀 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죠. 하는 게 아주르인가 뭐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위 기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크지만 계속해서 좀 고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보면 미국 소비랑 테크의 온도를 동시에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다행히도 이번에 실적은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실적이라고 하면 뭐 1분기요. 네. 1분기. 네. 지난해 네. 4분기도 사실 좋았는데 네. 이번 1분기의 실적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7% 예. 증가. 그리고 EPS라고 주당 기업 순이익,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회사가 유통회사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110%. 좀 많이 네? 늘죠. 뭐 이렇게 늘어요? 110% 두 배요? 네, 근데 네. 아마존은 원래 좀 순이익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별로 안 좋았구나. 그렇기도 하고요. 유통회사다 보니까 네. 뭐 재고를 많이 떤다든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들쭉날쭉은 하지만 일단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좋은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네. 미국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네. 투자 의견. 매수다 매도다 이제 의견을 내는 분들이 33분이 계신다던데 32분이 아마존을 사세요 바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분만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두 부분이 예를 들면 그 온라인 판매랑 그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 그 비중이 뭐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그래도 소비 이쪽이 더 많나요? 유통은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네. 매출만 놓고 보면 한 70%가 온라인 판매인데 순이익 네. 얼마만큼 투입한 거에 비해서 돈을 벌어들이냐라고 하면 네. 거의 6대 4 절반까지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익 기여율은 훨씬 높고 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전망이 좋죠. 그래서 아마존에 지난번에 아마존이 1조 갔었잖아요. 1조 달러. 1조가 갔다가 쭉 빠졌다가 네, 다시 내려왔죠.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 주가에 대한 기여도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네. 해요. 단적으로 좀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아마존의 최대 고객이 누구일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 한 회사만 꼽으라면 네. 애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애플은 네. 애플 클라우드가 아이클라우드가 네, 있잖아요. 아이클드죠. 그럼 자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을 쓰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좀 인정한달까요? 약간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아, 그럼 아이클라우드가 아마존 서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예, 일부가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폰인데 아이폰에서 쓰면 그건가 그러면?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건가? 그렇죠. 예, 예. 아 그것도 몰랐네. 쓰면서도 몰라. 예, 그래서 애플이 한 달 동안에 아마존에 지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네. 3천만 달러
1년이면은 한 360억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좀 상상은 안 가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제 부분들도 있지만 클라우드 자체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3천만 달러니까 1년이면 3억 몇천만 달러. 네네네. 300억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니, 한국 돈으로 해서 네, 한 400억 네. 원 400.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경쟁자도 이렇게 아마존을 쓴다라는 거는 아마존 그러니까 AWS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다. 아, 좋대요. 네. 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존의 그러면 실적은 숫자도 저희가 보지만 네. 앞으로 아마존이 좀 어떤 포인트로 나아가고 있냐도 함께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존이 원래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쭉 네네. 성장한 기업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역습이라는 단어들도 나오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신문기사 같은 데서 아마존 고라고 해서 그냥 물건 가지고 나가면 계산된다더라 네네. 이런 무인첨보 같은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마존 고라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CEO가 나와서 우리 오프라인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마존이 주는 재무제표의 계정에서 보면은 원래 온라인 있고 뭐 기타 있고 AWS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 2017년도 4Q부터는 피지컬 스토어, 그러니까 피지컬 스토어. 네, 그냥 오프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스토어라는 예. 계정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장세가 빠르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힘을 쓰겠다고 하니 아마존과 월마트의 아마 2차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로 좀 아마존의 이번 실적 그리고 주주 성황 같은 데서 저희가 볼 만한 부분들은 네. 국가별. 어떻게 공략할까? 입니다. 사실은 2, 3년 전부터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더라. 네. 아니면 아, 한국은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미메프도 있고 하니까 네.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논란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마존도 태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존이 미국에서는 압도적인 1위이고요.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1위인데 아, 일본도 아마존 1위예요? 네. 일본도 아마존 1위예요. 네. 그런데 아마존이 굉장히 고생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도 있고 뭐 네. 京东.com도 있고 JD.com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진짜 큰데 네. 거기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좀 미미하게 막 0.6%, 0.8%, 1%가 안 됐어요. 자존심 엄청 상하게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뺄 수도 없고 시장이 크니까요. 그렇다고 장사를 잘하지도 못하겠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달 중순에 중국에서는 철수를 하겠다. 결국 네. 철수예요? 네, 그리고 중국의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그냥 우리 수입해서 팔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 이거 모양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반응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이 마케팅 쪽에서는 중국과 다른 세계 이렇게 분리된 것 같아. 네. 네. 어떤 사람 어떤 그 업체들도 중국에 들어가 성공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거 구글 뭐 페이스북 아예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사실 데이터가 미국 네. 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거니까 네. 사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통제하는 것 같아. 네. 아니 그런 것들이 같이 생태계가 좀 돼야 뭐 쇼핑도 잘 되고 그렇지. 그럴 텐데 네. 중국은 또 중국만의 생태계가 완전히 따로 있으니까 바이두니 뭐 이런 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시가총액 4위인가 5위인가가 알리바바일 거예요. 전 세계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 미국에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힘은 못 쓰죠? 중국 비즈니스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알리바바가 또 뭐 미국에서 뭐 또 아마존을 누른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중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중국에 현재는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아, 알리바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그 앱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한번 사봤거든요. 잘 해놨어요 거기도. 진짜 빨리 와요? 뭐 좀 사실 것 같네. 보니까 쇼핑에 관심 많으시니까 보니까 나는 진짜
한 20년 동안 이런 쪽에서 정체 상태네요. 왜냐하면 99년도에 아마존에서 책을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 아, 맨 처음에 참 아마존이 그 서점이. 아니, 원래 온라인 서점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99년도에 아마존을 통해서 그때 모기지 백트 스큐리티인가 MBS에 대한 책을 내가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아, 아마존에서 산.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사봤어. 중국 만약 근데 이렇게 가면 중국의 업체들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 세계랑 다른 뭐 중국만의 뭐가 되면 처음에야 십몇억 갖고 이렇게 쭉 가는 거지만 점점 이게 세상이 더 뭐 이쪽으로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플랫폼도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따로 그 정도면 글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질문 주신 거는 논문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답은 없는데 지금 그거 사실 보호무역도 본질을 파헤쳐 보면 그렇죠. 시장을 네. 완전 열어라. 열면은 우리가 당할 게 뻔한데 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안에서 하는 거에 태클을 거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되게 거대화되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하나 혹은 두 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는데 너무 독과점화된다고요. 근데 아마 진검승부를 나중에 저희가 아마도 보게 되겠죠. 어쩌면 미국 협상단과 중국 협상단 간의 몇 가지 그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사실은 SNS 기반 서비스라는 게 SNS라는 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넌센스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열어라. 네. 그래서 정말 구글이 중국 전역에서 그냥 활개 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 진정한 뭐랄까 이 협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네네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혹은 애플이나 이런 사람 이런 회사들은 민주당 지지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사실 좀 허무할 거야.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줘야 되나? 얘네들은 자식들은 돈 하나도 안 내는 애들인데 또 아마존 엄청 싫어한다고. 제프 베조스 네. 워싱턴 포스트 대주주잖아. 워싱턴 포스트는 반 트럼프의 선봉이거든. 뉴욕 타임스와. 트럼프는 제프 베조스 굉장히 싫어해요. 제프 베조스는 트럼프가 자기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사감으로 치면 별로 돕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월마트가 이제 미국의 대형 어쨌든 압도적 1위 거기도 오프라인 매장인 거죠. 거기가 월마트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압도적 1위 또 온라인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하면 뭐 온라인이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프라인이 이겨요? 2017년, 16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뉴스에서 월마트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아마존이 굉장히 득세하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고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정확히 찝어주신 대로 아직은 월마트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업체입니다. 전체 총 매출로 보면? 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뭘 구해봤었냐면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에서 월마트와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한 기업이 도대체 얼마만큼 할 수 있나를 구해봤더니 월마트가 아주 잘 나갔을 때는 전체 소매 판매에서 10%까지 월마트 단일 기업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고요. 아, 전체 소비에서 10%?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전체 소비에서는 자동차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로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은 거의 절반 정도를 월마트에서 샀다 이제라고 봐야지 되죠. 네네네. 그런데 아마존, 그러니까 월마트는 2010년대, 2000년대 후반대쯤에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8.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세가 좀 줄어들고 네네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한 4년 전만 해도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네. 정도였는데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6%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월마트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고 아마존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데 아마존이 이미 시가총액도 3위고 굉장히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미니멈 월마트가 달성했던 전체 소매 판매의 10%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러프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 경쟁력 네네. 그리고 특히 아마존의 장점 중에 하나인 배송, 물류의 경쟁력 그리고 AWS 같이 다른 쪽에서도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월마트를 뛰어넘는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그 오프라인 유통에서 단연 톱이니까 버티는 네. 거지 그 밑에 단에 있었던 회사들이 망해 나가잖아요. 씨어스 같은 거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씨어스 류에 있는 물론 타겟은 조금 다른 포지션이긴 한데 뭐 TJ Maxx라든지 이런 미국의 유통하는 회사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압도적인 일이고 월마트가 강점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정말 이 대도시 이런 집중되어 있는 도시보다는 미국 중부라든지 사실 온라인 쪽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데서 저변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뉴욕 베이스나 LA처럼 대도시에서 유통업을 하던 데들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시어스가 나가자빠져. 시어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옛날에 시어스 하면 엄청난 시어스 타워. 그렇죠. 어. 시어스 타워인가? 제일 높은 게 시어스 타워 아니에요? 그거였나? 옛날에? 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아, 불란데가 시어스 타워인가 참? 아니지. 불란데? 불란데가 어디예요? 그 왜 저 높은 빌딩인데 불란데가 시어스 타워 아닙니까? 본질만 흔들지 마시고. 응. 어쨌든 그 돌발 좀 정돈해서 좀 하세요. 어쨌든 유통 네. 쪽에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승부는 거의 나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근데 최근 월마트가 사실은 유통에서는 아마존보다 훨씬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미국 곳곳에 자기네 물류센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온라인 진출하면 사실 아마존보다 훨씬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진출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유통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월마트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온라인 소비가 그냥 온라인에서 모아놓고 그냥 쫙 파는 게 아니라 저의 특성을 분석해서 너 이런 제품은 어떠니? 너 이거 저번에 샀는데 네네네, 떨어질 맞아요. 때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마존이 한 5년 된 것 같죠? 세탁기에 버튼을 하나 붙이게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대시 버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누르면 세제가 그냥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하게 소비를 할까를 많이 좀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 네네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는 보통 물건을 시키면 되게 빨리 오면 막 아침에 시키면 오후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총알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데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고 저희는 좀 작은 국가에 좀 살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은 넓다 보니까 이 배송이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초반에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연회비를 내면은 뭐 2, 3일 안에 배송을 해주고 일주일 안에는 꼭 지키고 이런 일주일.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 일주일, 우리 바로 환불 조치하지. 네. 제주도도 일주일 안에 갈 텐데 미국은 크니까 또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진짜 물건을 온라인에서 시켰는데 한 2, 3일 만에 오네. 굉장히 신기하다. 대단하다라는 게 미국의 반응이었고 그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의 3위의 아마존을 만들어낸 비결이죠. 네. 아 그래요. 하여튼 아마존이 중국에서 철수한 건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월마트와 아마존의 지금 현재 총 매출은 아직은 월마트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네. 아마 그랜드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존의 디테일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네. 아마존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업 디테일한 실적까지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 미국 플러스 글로벌 소비의 어떤 온도계 역할들을 해주고 저희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칩을 많이 관계사랄까 협력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클라우드도 잘 나간다. 네. 그럼 이건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라고 네.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뭐 40%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20 이렇게 병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는 1위가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사양의 D램 고사양의 반도체를 사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국면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일단 약간 좀 있어봐 이런 국면이라고 늘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존 어떻게 사요? 들어갈까요, 먼저? 오랜만에 들어본다, 사요 마요. 들어가요 마요. 네.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네.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좀 사셔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추가 1년 정도는 저는 추가 상승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많이 좀 올라와 있군요, 가격이. 네, 올해 연초 이후에 한 20% 정도 올랐죠. 작년 말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표적 유통기업, 유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 독특한 기업 아마존 오늘 한번 좀 파헤쳐봤고요. 아, 아주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는 해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효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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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K증권 화이팅입니다. 네. This is EBC Stock Market News. 영하 30도의 추위를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러시아 녹용. 러시아 녹용은 으뜸이라는 뜻의 원녹용이라 불립니다. 윤홍일 원녹용은 러시아 최고의 녹용만을 엄선하여 제조합니다. 이제 윤홍일 원녹용이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현직 한의사가 만든 최고의 녹용 제품 윤홍일 원녹용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1833-6654. 아, 없어요. 네, 옷이 돌아, 반복되는 날이 없어. 잡담 좀 하지 마세요, 방송 중에. 지금 아, 방송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요? 아, 죄송합니다. 윤홍일이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증시각도기 곽상진 부지점장님. 오늘도 네. 이제 각을 좀 재주셔야 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 날이네요. 네. 네, 네. 뭐 국내 주식시장은 뭐 안 좋은 얘기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은 복잡한 상황들이 엮여 있는데 오늘은 무엇보다 지수보다도 네. 이미 뭐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유가. 유가죠. 유가 2%대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 그거보다 빠지고 있어요. 65.92에서 65.78이고 브렌트도 많이 올랐어요. 74.5. 굉장히 많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란 제재 다시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아주 뭐 그 뭐라 그랬죠? 그 폼페이오가 아주 많이 듣던 우리가 많이 듣던 예언을 했어요. 최대한의 압박. 아 얘기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최대한의 압박. 과연, 동네에서 많이 들었던. 네네. 얘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외교적인 수사일지 이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외교적인 수사가 되느냐 아니면 엄포가 되느냐 확증이 될 것이냐는 유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내놓고 당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유가 상승이 뭐 70달러를 WTI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 네. 이러면 약간 그 톤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일단 보관은 이거죠. 사우디도 증산을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증산을 할 것이고 미국도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커버리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오늘 2% 오른 걸로 봐서는 정말? 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네네.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도 있죠. 러시아 같은 데서도 증산을 아주 세게 해준다면 커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으로 온 거죠. 유가에 따라서 트럼프의 톤이 달라질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예측을 하고 아직 있습니다. 트럼프를 모르시네. 트럼프는요 네. 유가에 따라서 톤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톤에 따라서 유가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아, 제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우리 김 프로님이랑 네. 한 1년 해봐요. 아, 바로 트럼프 네. 전문가 됩니다. 맞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유 우리 저기 그 정유의 이 누구죠? 우리 애널리스트 네. 흥주. 이용주. 이용주 네. 애널리스트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이용주세요. 이용주. 네, 이용주. 자사 동료를 좀 보시면.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용주 애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박사님도 최 박사님이죠. 최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가지고 오는 설비가 원유의 그 점도에 따라서 네네. 설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란 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상당 부분 특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참 약간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체 수입량이 네. 9% 정도 된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역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러시아 루블이 모두 강세입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산유국. 맞습니다. 네. 예. 산유국 예, 환율들이 다 강세인 상황으로 갔고 자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2%씩 올랐다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야죠. 올라야죠. 네. 제가 정프로님한테 지금 왜요? 아, 나 정프로인데. 그럼 나 정프로하고 수준이 같아요. 이제 물가 이렇게 오르면은 네. 자 이제 질문 여기 들어갑니다.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아 채권은 내려가죠. 가격이? 네? 가격이 내려가요? 아니 금리가 아니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네. 똑바로 얘기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가격이 내려가죠. 아, 네. 채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10년물은 2.59 5915 아, 내려갔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미국 2년물 헷갈렸어요. 2.391로 이렇게 그 금리가 아, 내려가죠. 전문가들 가끔 실수하는 게 이런 이유. 금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금리가 내려왔어요? 네, 금리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채 아, 금리가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아, 헷갈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금리 네, 채권, 올라갔죠. 아, 금리 올라갔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아, 참. 아, 채권 가격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네. 두 사람도 헷갈리니 이게. 참. 이게 아 이게 거꾸로 움직이니까 항상 좀 채권 네. 가격은 조금 떨어졌고 채권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분위기 싸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갑분싸 되죠. 갑분싸. 네. 계속 이렇게 그러면 채권이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만약에 뭐 그 달러가 아니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아니고 채권시장 그냥 조금 안 좋은 시장이 열려지겠죠. 안전자산으로 회피가 완전 안전자산 회피가 아니라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조만간에 5월달에 또 금통위가 있잖아요. 연준 FOMC 거기서 금리 결정 그리고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은 약세를 나타냈다가 뭐 또 분명히 동결을 칠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네. 그럼 다시 살짝 강세로 가는 뭐 그런 정도의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건 이렇게 금리 시장이 약세가 보여지면 주식 시장은 뭐 나쁘진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별로는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느끼게 될 겁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항공 관련 주식들은 좋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업종별로 대응은 또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 S&P는 0.1% 상승을 했고 다우는 0.18% 하락, 나스닥은 0.2% 상승, 러셀은 0.26%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고요. 유로달러는 0.1%대의 상대 상승 1.1259를 했고 달러지수는 97.29로 소폭 하락, 선물도 97 밑으로 살짝 떨어졌고요. 그 위안화는 6.712, 근데 달러 원이 1141원이에요. 1141원. 네.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 네. 워낙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뭐 금값도 살짝 떨어졌고 뭐 해외 시장 뭐 볼 거 없고 상하이 1.7% 빠졌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면 지금 4월 21일까지 집계된 무역 수지가 저희가 아마 68개월 흑자였을 거예요. 86개월인가 68개월 연속 네. 흑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잘하면 적자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예 살짝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오 웬일로 적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1개월짜리의 흐름은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그렇게 영향 크지 않고 이게 연속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토탈해서 이 경상 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흐름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뭐 그 한국 시장에서 흐름은 지금 굉장히 그 잠잠하게 거래 순매수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네. 뉴스에 네. 무역 수지마저 적자 예상 100억 달러 육박 뭐 이런 속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속보로 나왔었어요. 네네. 네. 예. 아, 이 정도면 심각한데. 아 뭐 근데 한 달 정도는 괜찮고요. 네. 이제 이게 연달아 쳐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아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얘기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52주 최고가를 찍은 건 마스터카드, 킴벌리 클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들에서 눈에 띄는 게 테슬라가 3.58% 빠졌어요. 이게 한국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네. 배터리에서 자꾸 문제가 아하. 생겨요. 우리나라 거잖아.
LG. 아니죠. 파나소닉 겁니다. 아, 그래요? 파나소닉의 이 원통형 18650이라고 좀 큰 있어요. 우리가 쓰는 AA보다. 아, 우리 GM이지? 참 LG 거는. 네, 좀, 예, 좀 큰 사이즈의 원통형 배터리를 써요. 저희는 참 당황스러웠죠.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왜 쓰지 지금 이 시대에? 파우치형 쓰는 게 맞지 않아? 이랬는데 그 원통형을 막 원통형 그거를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를 막 엄청나게 많이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에 의하면은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하루에 300만 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50만 개가 스크랩이랍니다. 즉 50만 개 폐기 처분이래요. 뭘요? 그 배터리요. 원통형 배터리를? 네. 원통형 배터리가. 아~ 네, 안 좋다는 얘기죠. 뭔가가. 당연히 안 좋죠. 300만 개 들어서 50만 개 나가면은 너무 안 좋은 만들어야 되나?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고 딱 자리를 잡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테슬라하고 지금 파나소닉하고 서로 좀 입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뭐 책임 전가를 하든지 어떤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불려파음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한테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지금 그 테슬라도 그렇고요. 중국 전기차도 그렇고 불났습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전기차가 이 발화의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어려운 기술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배터리 안전성의 문제라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삼성 SDI, LG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 테슬라가 무려 3.8%나 빠졌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빠졌던 유나이티드 헬스는 2.4% 빠졌고요. 넷플릭스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4.7%나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 대표 기업 유니버스 디스플레이는 0.4% 하락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지표들 나오는 것은 좀 엇갈리는 지표 나오고 있는데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는 마이너스 0.15% 나와서 예상 2.5%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 네. 그다음에 3월 주택 판매는 521만 채로 예상 530만 채보다 그리고 이전 548만 채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3월 달에 와서 소비 지수는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꺾이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도 가려면 상당히 많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나오니까 시장이 전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실적 발표를 보면 15%가 실적 발표했어요. S&P 기준으로. 그중에 약 한 78%는 좋아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이 56%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 좋게 봐야 되느냐 그럼 80%나 좋게 봤으니까 시장에 막 랠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사전에 좀 그 우리가 12월 달에 장도 나빴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라서 시장이 세게 못 가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국 시장이 더 궁금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그 지금 제일 큰 뉴스가 아침에 이제 속보로 뜨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더블 출시 연기, 출시 지연 네, 이게 떴어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똥 밟았다 이런 네. 생각, 네, 똥을 밟았어요. 저는 네. 똥을 밟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그냥 이렇게 어려웠을 때 뭐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다 소유 편향이라는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얘기하기 전에 소유 편향 누가 지은 얘기냐면 각도기가 지은 네. 얘기고요. 이게 그 다 속속들 다 하시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좋게 네.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이게 보통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 네.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확증 편향 말이 안 맞아요. 주식에서는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여기서 이제 그 원용을 해가지고 네. 이 주식 시장은 소유를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핑크빛과 장밋빛을 막 그리면서 굉장히 좋게 보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거기서도 냉정해질 수 있느냐가 그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고수들도 자기 소유 편향합니다.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미래 이익을 막 땡겨오고 제가 듣고 이렇게 듣자면은 막 2, 3년 후에 있을 일을 마치 6개월 안쪽으로 일어날 일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이게 어떻게 바뀌나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와서 굉장히 소유가 중요시 되어졌는데 이러한 심성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항상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항상 그 잘 새겨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일단 폴더블 먼저 특정적인 거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 아이디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디어가 틀렸느냐? 아니면 이 산업이 틀렸느냐? 이 산업의 그러니까 단기 트러블이냐?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소유 편향이냐 뭐든 해가지고 이거는 안 오는 건데 내가 올 거라고 확증을 해줘가지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 좋게 본 것이냐? 이러면 이건 철회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 아이디어와 이 그 미래 전망은 틀리지 않았다. 근데 뭔가 그 기술적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뭐 그 예상과 빗나갔다. 이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기술적 트러블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해소할 수 있으면 오케이고 해소할 수 없으면 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알아서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매매 흐름들은 상당히 그 부진한 양상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이 계속해서 1분기보다 점점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가격은 아직 반등 안 하고 있고 옆으로 횡보도 안 하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고정가 현물가 모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시장에 가열차게 사주었던 외국인들이 조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열차게 파는 것은 아니에요. 양시장에서 각각 외국인은 186억과 148억을 어제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판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는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502억, 코스닥에서 301억 이렇게 팔면서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시장은 조금 부진한 그렇다고 뭐 지수는 또 많이 빠지는 게 아닌 그런 흐름들로 갔는데 계속 몇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소위 말하는 잡주들과 우선주들과 개별 이상한 주식들이 죄송합니다. 이상한 주식이라고 표현해서 하여튼 그런 성향의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주체 세력 즉 주도 세력이 지금은 약간 부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주도 세력과 주체 세력이 없으면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과거의 경험치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 정도는 시장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도 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달러 배당 수요가 배당 송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지에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밑으로 그렇게 또 열려 있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어제 미국 중국 시장이 한 1.7% 정도 상하이가 빠졌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것이고 유가도 오늘 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유가를 스탁하고 있는 정유업체가 유가가 올라가는 좋지만 이란산 원유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그거를 정유해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양과 음이 모두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유주들도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당분간 이 정도 수준이면 쉽게 그 턴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나가되 큰 폭의 변동성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약간 발을 빼고 관망하는 흐름으로 좀 며칠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각도희 부장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고요. 자 저희도 이제 여러분께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또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네.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장이 아닐까 네. 하는 세상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여러 변수가 좀 많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이 모멘텀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악재는 조금 그 역발상을 하고 또 호재가 터지면 정프로가 얘기하듯이 오히려 더 냉정을 유지하고 네. 오늘 저는 이대로 악재가 크게 덮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 삽니다. 뭘? 네? 뭘? 그거는 사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대회 한번 나가 보십시다. 한번.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변함없이 7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